안녕하세요. 기상청 예보분석관 박정민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까지 강수 및 기온 전망이라는 주제로 정례 예보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보관이 고려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날씨 관련한 키워드들을 제가 빅데이터 분석 형식으로 지금 여기에 나열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다음 주 정도까지 계속해서 회자될 그런 기상의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일 밤부터 10일 오후 사이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겨울의 후반부에 나타나는 기압 배치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로는 제주도와 남부 지방에 비,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약한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강원 남부 산지나 내륙 쪽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는 눈이 쌓이는 적설 예보도 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0일 오후부터 11일까지는 다시 이제 찬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서해상 중부에 있는 대륙고기압이기는 하지만 아주 찬 성질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서해상 쪽으로 움직이면서 우리나라는 이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평년보다는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면 안개를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기 정체라는 표현을 쓴다라면 아마 블러킹을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상 부근이나 대기 하층에서 대기가 확산되기 어려운 대기가 정체하는, 그래서 확산하는 대기의 그 성질이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다른 부분이니까 이 부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9일 밤부터 10일 오후까지 이어지는 강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 모델에서 역시 남쪽으로 해서 저기압이 지나가고 그 북쪽에는 고기압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 비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고 일부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눈으로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보를 좀 보신다라면 오늘 늦은 오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비가 시작되겠고요. 그 이후부터 점차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가 되어서 내일 늦은 오후 정도 되면 대부분 강수가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색상표에도 보여드렸듯이 비눈과 눈이 내륙 지역의 산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다음 장에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저기압이 통과한다라고 하면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불기 때문에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 위쪽으로 해서는 상대적으로 저기압 중심보다 기온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대기 하층의 기류는 그 차가운 쪽으로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기압의 북쪽에서는 강수 형태의 변화가 분명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기상 강좌에서도 몇번 언급이 되었는데 지상에 떨어지는 눈들이 강수 형태가 대기 하층의 기온이나 지상 부근의 기온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번에는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내륙이나 산지 쪽으로 비나 눈 또는 눈이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실 때 극단적으로 대기 하층에 차가운 공기가 있는 이 형태를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지상의 고도를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도를 이 마우스를 따라서 쭉 간다라고 보시면 지상의 고도가 높다라면 실제로 비가 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이 영도 고도, 프리징 레벨이라고 하는데 이 고도 이상의 위치에 있는 지역에서는 비나 눈 또는 눈이 내리면서 쌓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리징 레벨이 상당히 낮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지형에 따라서 계신 위치의 고도에 따라서 강수 형태가 상당히 달라진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강수량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쪽 해상에서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머금은 저기압이 통과하기 때문에 그 저기압과 가장 가까운 그리고 지형에 영향을 받는 제주도 지역을 중심으로는 20에서 60mm, 그리고 남부 지방은 5에서 20mm가 예상이 되고요. 지형에 영향이 조금 더해지는 남해안 쪽으로는 3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적설을 말씀드리면 경남 북서 내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기 하층의 기류가 남동풍,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위로 불어 들어가기 때문에 남부 내륙 중에 기온이 낮고
그리고 지형의 영향을 받게 되는 지리산 부근, 특히 경상남도에 위치한 지리산 부근에 많은 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도에 따른 차이, 이 부분은 분명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5에서 15cm 정도의 많은 적설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 지역 쪽으로선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1에서 5cm 기온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적설이 예상되고요. 특히 경북 북동산지에는 7cm 이상의 많은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북부와 그 동부 그리고 강원 내륙 산지 등에도 눈이 예보가 되어 있는데 저기압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약 3km 이상 대기 하층 또는 중층 정도의 기압골이 통과를 하게 됩니다. 저기압의 북쪽에서부터도 중상층의 구름대들이 발달하기 때문에 적은 양의 비나 눈이 내릴 수 있겠고요.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적설이 있는 것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주의사항 포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이 적설을 이미지화시켜서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지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10일 날 새벽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최저기온의 분포와 지금 현재 적설의 분포를 보시면 대동소이하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역시 지표 부근의 기온이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하고 지형에 따른 적설의 강수 형태의 변화 그리고 적설의 변화도 굉장히 민감하게 나타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수량이 다소 많습니다.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그래서 최근에 기온이 조금 올라서 어느 정도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내리는 비로 인해서 축대나 옹격 붕괴 그리고 낙석 등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고요. 적설 지역과 비나 눈이 내리는 그러니까 쌓인다라고 예보하진 않았지만 비나 눈이 내린다고 예보된 지역 서울이 포함되겠습니다.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도로 살얼음은 검은 아스팔트 위에 사람이 운전자가 사전에 도로가 얼었다라는 걸 확인하기, 인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온이 영도 부근이나 강수 형태가 변화되는 이런 시점에서 운전을 하신다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운행 시에는 감속을 하시고 안전거리 확보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자들의 보행 안전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조특보는 지금 현재 남부지방과 강원 영동지 일부 지역에 나가 있는 상황인데요. 비나 눈이 오기 전까지는 건조한 상태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설예비특보는 7cm 이상 그리고 5에서 15cm라고 예보되어 있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 새벽에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쪽으로 저기압이 통과하기 때문에 바닷물의 높이도 물결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풍랑 예비특보가 남쪽 해역을 중심으로 지금 현재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기압이 강하게 발달을 하면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기 때문에 제주 남쪽 해상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고요. 서해상, 남해상, 제주도 해상을 중심으로 바다 안개가 끼는 곳도 많겠으니 항해하실 때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중계보 말씀드리겠습니다. 12일 오후부터 13일 오전 정도까지 중부지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예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강원 영동 지역은 13일까지 비나 눈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고기압의 영향을 받은 이후에 지금 시스템과 비슷하게 중국 남부에서부터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으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데 14일부터 15일 오전 정도까지는 실질적으로 흐림 또는 구름 많음이라고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이러한 기압 배치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찬 대륙 고기압이 중국 북동쪽으로 확장하면서 동풍, 상대적으로 차가운 동풍이 불면서
동해상에서 눈구름대가 만들어져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아직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기압계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변동성이 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찬 대륙 고기압이 중국 북동쪽으로 유입이 되면서 동해상의 눈구름대가 발달하기 위해선 약 5km 상공에 매우 찬 공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찬 공기들이 중국 북동에서 동해상으로 유입되는 걸로 각각의 모델들은 모의하고 있지만 이 모델별로 예측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험기상이 예상될 때는 언제든 수시브리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통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온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상황인데 비가 내리기 전까지 13일 정도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높은 기온을, 상대적으로 높은 기온을 보이다가 13일 밤 정도부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약 16일 정도까지는 전체적으로 평년보다 조금 낮은 기온으로 다시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이후부터는 점진적으로 기온이 올라가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10일 오후까지의 강수에 대해서는 가장 유의해야 될 부분이 적설과 빙판길, 도로 살얼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도로 살얼음 가능성이 있고요. 적설과 빙판길에 대한 대비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지방, 제주도와 특히 남해안 쪽이 될 텐데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축대나 옹벽이 붕괴하거나 낙석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12일부터 13일까지의 강수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예보되어 있는 부분은 제주도와 남부지방, 충청도, 강원 영동에 강수가 있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 영동 쪽에 비나 눈은 전체적으로 그 시기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지금 충청도 지역에 비 예보가 되어 있는 부분은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저기압의 강도와 위상 변화에 따라서 강수가 배제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와 예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로 주의사항을 다시 말씀드리면 산불이나 각종 화재 등 비가 오기 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주의 게을리하시면 안 되겠고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되어 있으니 이 부분도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온이 최근 높았다가 다시 낮아지고 다시 평년을 회복하는 이런 기온의 변동이 큰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개인 건강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례 예보 브리핑이었습니다.